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 방문을 하게 돼서 아카데미 새로 열으셨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책 너무 감사드려요. 이 추천사 너무 멋있게 써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캔 와인 보틀샤크에서 골프 치실 때 드시면서. 네.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인솔. 네. 국내 기술로. 고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뵀을 때도 이 시스템 알려주셔갖고 네네. 진짜 직접 와서 체험도 해보고 또 너무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오늘 이제 그 레슨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경험도 해보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원포인트 퍼팅 레슨도 한번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소개 먼저 시켜주세요. 한국이 아무래도 사계절이 있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레슨을 하는데 제한이 많이 있어서 실내로 이제 딱 들어오게 되면서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여기 1층 프로토타입 스튜디오가 이제 하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좀 더 경험을 쌓고 저한테 최적화된 장소를 만들었는데 일단 퍼팅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투어퍼시라는 장비로 패턴 테스트를 해서 본인의 결과 분석, 성공률이라든가 미스 패턴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원인들을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논스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와, 지금 보면 꽤 경사가 이렇게 가팔러요. 이게 얼만큼 경사인 거예요? 아, 여기가 이제 3%의 경사를 한쪽으로 기울여 놓은 지금 정형화된 그린이고요. 네. 우리가 코스에서 이 홀에서 반경 2m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 경사가 3%입니다. 최대 경사가? 네,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낯설게 느끼실 거예요. 네. 이 경사가. 이런데 코스면 굉장히 경사가 심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0에서 3% 사이에서 보통 1, 2 정도의 경사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보다 더 심한데 깃대를 꽂으면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어제 그린키퍼분이 부부싸움을 했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그 경사가 되겠죠. 오늘 이제 패턴 테스트를 한번 네. 시작을 해볼게요. 너무 떨려요. 연습 저 안 했는데. 1m, 1.5m, 2m. 오케이. 그 세 가지 거리를 시계 1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12번씩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랜덤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내가 쳐야 되는 위치에 불이 들어오고 바닥에 표시. 그럼 거기다 공을 놓고 레디 소리가 나면은 내가 그냥 빈스트록 하고 이제 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빨개 막 어떻게 해요? 빨간 게 안 들어간 거? 네. 초록색 들어간 거. 뭐 이런 데이터가 저한테는 좀 중요한 데이터예요. 네네네. 성공률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안 들어갔을 때 남아 있는 거리가 막 이렇게 91cm 막 이렇게 멀면 네. 그 다음 퍼트 또 확률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같이 이제 좀 판단을 해야 될 데이터들이다. 그래서 이 목적은 일단 2m 안에서도 내가 공략할 스팟이 어딘지 개인적으로 좀 알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 스팟을 넓혀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2m 안에 들어가면 어디에 있어도 파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퍼팅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퍼팅에서는 좀 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뒤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 제가 상상하는 그 장면을 실현해 주는 거죠. 아, 공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 자리에서. 네. 아,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 알겠다. 이렇게 한 세 번을 뒤에서 보게 해 드릴 거예요, 제가. 그리고 들어가서 그 그림에 내가 매칭시켜 보는 거죠. 오케이. 스피드 빨랐구나. 그래서 덜렸구나. 이런 거 그냥 보면서 같이 이제 연습하는 거에서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아예 그냥 기준을 다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어디를 에임해야 되고 아하. 내가 스탠스 어떻게 서야 되고 아하. 내 스트로크 어떻게 해야 되고 우와. 그러면 공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는 우와. 아예 그냥 이미지를 비주얼 큐잉을 주고 여기서 연습을 반복하는 거죠. 잘은 못했지만 너무 재밌긴 했어요. 네.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원인 분석. 퍼터에 센서를 붙여서 퍼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부터 그리고 지면 발력, 그 다음에 동작 세 가지를 이제 촬영을 할 거예요. 오케이. 준비가 됐습니다. 거기 점 있는 데다 공을 놓고요. 네. 저 홀 방향으로 셋업을 쓰신 다음에 네. 어드레스하고 소리가 삑 하고 나면 바로 치시면 돼요. 여러 번 쳐볼게요, 이렇게. 네. 공의 결과의 원인은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그 임팩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눈으로는 볼 수 없어서 아까 센서를 붙여서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네. 가운데 화면을 보시면 네. 헤드 모양이 있고 이렇게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 14번 치는 동안 이렇게 다 수치화가 된 거예요. 네, 임팩트 데이터가. 퍼터의 페이스, 로프트, 라이라는 세 가지 앵글이 있죠. 네. 초록색 정도면은 괜찮은 거예요. 페이스 앵글을 보면은 일정하게 플러스죠. 네. 어드레스 때보다 약간 열려 맞는다. 그리고 로프트 변화 거의 없고 라이 체인지 마이너스 토어 업이 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트랙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스예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아웃 투 인.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타점이에요. 네. 템포는 아주 이상적이에요. 여기 로우 포인트가 마이너스 7cm 있어야 되는 지점보다 뒤로 7cm 있다. 여기 보라색 지점 여기가 로우 포인트면은 사실 여기가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기 좋은 지점이기도 하고 네. 이 지점을 지나면은 헤드는 인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로우 포인트가 뒤에 있으면 당연히 아웃 인으로 치는 게 자연스러운 스트로크인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로우 포인트를 임팩트가 된 지점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요? 오늘 그거를 제가 이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여기가 로우 포인트고 네. 로우 포인트를 여기 클럽 헤드 있는 대로 만들어주신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네. 임팩트 얼라이먼트 중에서 로우 포인트를 개선하는 일. 예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네. 내 위치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 바깥에 외부에 포커스를 두게 하는 방식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아까 어깨 사이에는 항상 단추가 있잖아요, 옷을 입으면. 그쵸. 그 단추의 위치를 스트로크 하는 동안 한 곳에 유지하겠다. 의식을 그런 하고. 의도를 갖는 거죠. 인텐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스트로크를 하는데 그전에는 없던 의도죠. 네. 내가 어드레스도 좋고 다 자세가 좋기 때문에 셋업 때는 네. 하시던 대로 하시고 요것만 피니시 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단추의 위치를 유지하겠다. 한 자리에. 그래서 그 의도를 하나 가져보는 거예요. 되게 불편했어요. 네. 이렇게 되는 느낌이 나요. 얘가 뒤로 못 가니까. 맞아요. 네. 완전 달라 맞는 느낌. 달라요. 소리도 다르고. 여기서는 그 자리에 소리를 내는데 집중을 한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그게 여기는 포커스가 이제 바뀌었어요. 네. 그 소리가 여기 맞아요? 들어보세요 소리를. 여기 맞아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요 정도. 예. 아하. 스틱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깊이가 들어가야 좋은 앵글인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다운블로로 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 나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헤드가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다운스윙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되게 가파른 느낌 나요. 예, 이제 다운스윙 구간이 생긴 거. 올라갔던 헤드가 내려오는 거 생긴. 근데 어쨌든 그 느낌이 아무리 들어도 소리가 나는 지점보다 왼쪽에 공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yes. 중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에 맞게 될 수밖에 없어요. I see.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은 구조가 만들어내는 거고 내 느낌은 당연히 이제 내려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운스윙 구간에서는. 그래서 그 느낌을 좀 즐겨도 돼요. 그렇죠. 공은 항상 그 소리가 나는 지점 바로 왼쪽에 있는 거예요. 내가 로우 포인트를 임팩트가 되는 지점에 두려고 했던 아까 스틱에서의 그 느낌 그대로 왼쪽이 비포고 오른쪽이 애프터예요. 많이 좋아졌다. 이거는 그냥 천국과 지옥 차이라. 지금은 이제 의도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의도가 이제 전혀 다른 거죠. 네, 클럽 페이스가 엄청나게 다르게 보이네요. 헤드가 우와 되게 높아. 이게 백스윙 높이가 다르죠. 이 사람은 중력을 이용하기 힘들고 여기서부터 내 힘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죠 클럽을. 이 사람은 이제 폭포가 떨어질 때 그 힘처럼 무게가 떨어지는 힘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네. 탑인 거죠. 무게가 떨어지면서 임팩트 쿵. 여기서는 퍼터를 앞으로 밀어내면서 쿵. 높이 차이 보이나요? 엄청난데요. 이게 이제 중간에 맞은 거고 헤드 아래쪽으로 공의 중심을 친 거죠. 네. 여기서 피니쉬. 우와 대박. 저렇게 높다고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와 누가 보면 칩샷 한 줄 알겠어요. 와 이 정도가 차이가 됐죠 이제? 너무 다르다. 이렇게까지 딱 보여주면 이제 더 학생은 확실해집니다. 이걸 꼭 해야겠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스틱을 가지고 로우 포인트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뭐 스트로크 아워딩이니 뭐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네. 그냥 로우 포인트를 좋은 곳에 일정하게 나오게 하려는 노력이 그 의도가 지금 보신 것처럼 임팩트를 바꾸니까 네. 결과도 달라질 거예요. 네, 아, 너무 감사드려요.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제일 좋았던 거는 진짜 이렇게 간단한 드릴로 나 혼자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명 코치님이시죠. 너무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선수들만 전담으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그 대신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저한테 직접 교육을 몇 달간 받으신 스태프 프로님들이 저의 커리큘럼 그대로 아마추어 레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이제 다음에 봤을 때 막 이거 다 넣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오시면 기록을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영상이 있으니까. 네네네. 다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